누가?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제가 뒤에 타고 운전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. 보험 되어 있나요? 아, 보험 뭐 어떡하지? 어, 됐어요. 네. 받아드리겠습니다. 네, 아 감사합니다. 어머나 세상에. 방금 이거 진짜... 방송 대모사예요 방금. 와, 가볼까요? 네. 네. 태안 와 보셨어요? 태안 처음 와봐요. 아 진짜요? 전 낚시하러 좀 몇 번 왔어요. 아 진짜요? 네. 낚시 좋아하시는. 낚시하면 뭐 잡혀요 여기서? 아 저는 네. 여기서 바다 낚시는 아니고 사실 배스 낚시를 좀. 아. 네. 되게 취미가 많으시구나. 아, 네, 이것저것. 응? 따라오는 거 아니겠지? 강아지 데리고 오신 거 아니죠? 아니, 유난히 강아지가 많더라고, 이 동네. 어, 맞아요. 네. 아, 지금 현숙은 개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. 네, 예민해. 어,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또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닌가. How it keeps reminding. 이쪽이 좋으세요? 아니, 이쪽이 좋으세요? 보통 여기 제가 여기 앉을게요. 맞아. 보통 여자 둘이 여기 앉고 아, 남자가 이렇게 아니, 앉아요. 아니 이렇게 앉아요. 아 진짜 왜요? 그냥, 이게 난 것 같아. 아 진짜요? 부담스러울 것 같아. 어, 야옹이다. 어디요? 어 안녕. 냥냥아. 저렇게 냥냥하고 다가갈수록 있는 거 저 포인트입니까? 냥냥아 이렇게 했잖아요. 냥냥아 이렇게 하니까 고양이다 이렇게 하잖아요. 냥냥아 이렇게 해잖아요. 이거는 뭐 이거 의도한 거지? 의도죠. 의도지? 플러스 10점. 안녕 냥냥아. 너 혹시 그 편의점에 있던 야옹이? 안녕. 어떡해 귀여워. 귀여워. 우와 버터구이인가요? 와 맛있다. 와. 버터구이. 잘 먹겠습니다. 짜증나. 모수님은 이상형 아까 얘기하셨나?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저요?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딱 꽂히는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. 아. 이게 뭔가 천천히 알아가고 뭘 한다고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. 그러니까 딱 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 딱 꽂혀야지 이 여자가 좋은 것 같아요. 아 그때부터 좀 신경 쓰이는 스타일이구나. 그래서 조금 더 그거를 좀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. 근데 저도 어디서 꽂히는지 몰라가지고. 아 그쵸. 원래 나이를 먹어도 그거는 모르겠더라고. 사업은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, 그러면? 저는 최대한 빨리 은퇴라는 게 목표예요. 캐시 모아서? 일단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집에서 있는 게 꿈이라서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. 집에서 집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아, 약간 집돌이시구나. 애 키우고. 그러려면 결혼을 하면은 제 와이프 될 사람한테 이제 구박을 엄청 받을 거 아니에요. 집에만 있으면. 백수라고? 명분이 있어야 돼. 명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. 그러니까 자기 사업 잘 완성시켜놓고 오토 돌리면 되니까 오토라고 그러잖아요. 돌리고 자기 이제 은퇴해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잘 지내면 그러면 뭐라고 안 하지. 그렇지. 누워 있어도 가만 누워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누가 뭐라고 그래. 근데 그 진짜로 그 자기소개 때 네 명 알아보고 네. 싶다고 하신 게 맞죠. 저희끼리는 판단은 그렇게 했거든요.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좀 애둘러서 그러니까 그걸 애둘러서 표현한 게 아니고 그 영숙씨 키 크신 분. 아 네. 네. 좀 크세요. 그러니까 저도 작은 키는 아닌데 네. 제가 느꼈을 때 크면은 진짜 큰 거예요. 키 보실 때 어디까지 보세요? 저랑 비슷하면
되지 않을까요? 일단 70은 넘은 걸로. 키가 몇이세요? 74요. 74요. 아. 그런 뭔가 딱 그 이성적으로에 대한 그 느낌이 많이 없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키 크신 분들을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이 훨씬 많은데 저는 좀 네, 그런 것 같아요. 그 외 네 명은 정말 사실에 사실이다. 아 정말요? 방금 약간 청문회 같아요. 사실 너 말 잘해라. 사실입니다. 그런 분들은 없으세요? 여성분들 중에서 네. 자기가 말한 거하고는 다르게 움직였던. 근데 맞아, 저랑 같은 방이었던 옥수님도 끝까지 고민하면서 나가시긴 했어요. 시간이 워낙 저희가 없잖아요. 맞아, 맞아. 네, 그러니까. 다 같은 현장에서의 그 관심도라서 네. 더 촉박한 거예요. 이 사람들 마음이. 그러니까 계속 꾹꾹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.